이번 영상에서는 LVM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교재는 로킹 스팔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2세 기준이고요. 페이지 수는 설명드리기 전에 준비된 바상 머신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버추얼 박스를 이용하고요. 지금 제가 준비해 놓은 걸 설명을 좀 보시면 로킹 리눅스 8.8이고요. 그다음에 과상 머신 상에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100기가로 할당을 했고 파티션 이제 두 개만 나눴습니다. 슬러시하고 수압만 나눈 상태고요. 80기가, 40기가 설치할 때 나눴는데 기비바이트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74.5기가, 그다음에 14.5기비바이트, 3.7기비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타 뭐 전원 관리고 콘솔 모드 해상도 이렇게 바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준하는 수준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파티션은 뭐 제가 영상을 이제 2년 만에 다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제 교재에 이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한 게 2년 만에 촬영한 게 디스크 커터, 그다음에 수압 요두개 파티션 좀 활용하는 예제를 만든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티션을 좀 적게 나눴던 거고요. 교재에서 이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세 번째 실습으로 이제 LVM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뭐 수업을 하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면 반드시 뒤에를 남겨달라고 하고 있고, 또 교재 이제 77페이지 가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보통 합니다. 슬래시 수한번 나누고 뒤에 이제 여유 공간을 이제 항상 남겨달라. 그래서 어제 날짜 기준은 이제 어제 제가 디스크 코타랑 이제 수업을 찍었고요. 파티션을 추가해서 이제 하는 걸 했고, 그다음에 LVM 및 레이드 실습을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관련 영상을 한 번도 찍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찍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근 이제 리눅스 마스터에서 이제 LVM 레이드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내년에 이제 또8버전으로 개편이 되면 역시 출제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VM 레이드를 설명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울러 이제 LVM 레이드는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LVM 레이드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촬영으로 지금 LVM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키닉스 팔로 리눅스 핵심 이해하기 기준으로 514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파티션을 여러 개 나누셨으면 아마 조금 그거에 준하는,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거에 준하는 구성을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마 여러 개 나누셨다라고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는 뭐 초보 수준은 좀 무서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파티션은 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챕터는 이제 LVM과 레이드고요. 일단 LVM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LVM 먼저 촬영할 거고요. 이 촬영이 끝나면 아마 바로 레이드 촬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LVM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LVM은 로지컬 볼륨 매니저의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뭐 수업하고 강의할 때도 그 영어의 단어의 뜻만 알아도 50%는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로지컬 볼륨 매니저가 뭐냐라는 거죠. 로지컬 볼륨, 논리적 볼륨이라고 우리나라 해석을 하는데, 물리적은 실제 이제 구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리적이라는 거는 실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사용하기 편한 형태로 이제 변형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구성한 거를 논리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LVM이 등장하게 된 개요, 뭐 이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링스 설치할 때 보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뭐 추가를 하고 파티션을 분할하고 공간을 할당하는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링스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수압이라는 공간을 나누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을 이제 실제 설치되는 공간, 루트 파티션, 슬래시라고 하죠. 슬래시를 이렇게 잡아서 쓰시는데, 요것만 잡아서 쓰시는 경우에는, 뭐 설치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어떤 디렉토리 신방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 식구가 굉장히 많은데 한 방에 생활하게 되면 뭐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비슷합니다. 이 운영체를 설치할 때도 여러 디렉토리들이 생성이 되는데 그거를 한 방에 같이 쓴다라고 하게 되면 불편함. 뭐 불편하다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에서 다른 디렉토리가 써야 될 영역까지 잠식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네, 파티션을 분할을 해서 이제 적절하게 공간을 제약을 해주는 행위가 이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전통적인 어떤 이제 파티션 분할 방법에서는 한번 뭐 할당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뭐 USR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우스로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USR을 뭐한 10기가를 할당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USR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네, 새로 할당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쉽게 말하면 한번 크기가 고정되면 변경이나 용량 증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형태가 돼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가능하겠죠. 디스크를 추가해서 새로운 디스크 영역을 뭐 USR 변경한다든지 그런 또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을 옮긴다든지 이런 작업을 병행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불편하고요. 또 초보자들이 하기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등장한 게 LVM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LVM을 설명드릴 때, 뭐, 차르기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큰, 로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차르기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셔서, 그 크기에 맞는 만큼 차르기를 구비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고, 만약에 남는 용량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다른 걸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LVM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VM이고 뒤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레이드도 간에 일단 공통적인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며 여러 개의 디스크를 이제 하나인 것처럼 구성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이제 LVM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드 설명했지만 레이드하는 차이점은 일단 뭐 디스크 용량도 달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제 그 사이즈를 적절하게 배분이 가능하다. 사이즈가 다른 사이즈로. 뭐 쉽게 말하자면 LVM 만약에 내가 물리적으로 뭐 30기가짜리가 있고요. 2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고 1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어요. 이 물리적으로 지금 윈도우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뭐 하나는 C 드라이브로 쓰고요. 하나는 D 드라이브로 쓰고 하나는 뭐 E 드라이브로 쓰는 형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 지금 총에 60기가죠. C 드라이브를 네, 한 55기가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D 드라이버는 어차피 데이터 문서만 좀 백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5기가면 충분, 5기가만 있으면 된다라는 뭐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이런 구성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C 드라이버 55, D 드라이버 5기가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이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이제 L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VM은 이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는 이거를 이제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를 한 덩어리인 것처럼 해서 60기가짜리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뒤에 용어를 설명드리겠지만 요 실제 물리적으로 구성된 얘네들을 PV라고 불러요. PV. 그다음에 그 하나로 뭉쳐진 걸 이제 VG라고 하고요. 볼륨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55기가, 5기가 이렇게 띄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C드라이브 물리적인 디스크가 55기가인 것처럼 그 다음에 물리적인 디스크가 5기가인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보이는 거를 LV, 로지컬 볼륨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LVM 이제 그럴 때 쓰고 또 LVM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1년 썼어요. 1년 썼더니 C 드라이버도 꽉 차고 D 드라이버도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1년 지났더니 100기가짜리 디스크가 등장을 했네. 자, 그러면 이 100기가짜리 디스크를 이제 시스템에 장착을 합니다. 장착을 하면 뭐 전원을 꺼야 되냐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계신데 실제 서버용은요 앞에서 뺐다 전원 끼지 않은 상태에서 앞에서 뺐다 켜서도 할수 있게 그 베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여섯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12개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 있다고 슬롯에 꽂으시면 돼요. 그럼 디스크가 이제 100기가가 올라오고요. 명령을 치면 이 100기가를 바로 기존에 이제 볼륨 그룹 60기가에다 플러스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160기가가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용량이 증설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30기가 주고, 여기 뭐 D 드라이버 30기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기, 뭐 4기가는 E 드라이버 4기가 쓰겠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 그래서 손쉽게 이제 데이터도 늘릴 수가 있고, 뭐 데이터 이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딱 치고 명령, 뭐 실습해 보시겠지만 명령어 치면 바로 늘어납니다. 예, 축소도 가능합니다. 축소도 가능한데 단 축소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다 깨지기 때문에 반드시 백업을 진행하시고 볼륨 그룹을 축소하실 때는 백업이 먼저 진행된 후에 이제 진행하셔야 데이터 손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해버리면 이제 LVM은 일단 여러 개의 디스크를 하나로 만들, 물론 이 60기가짜리 C 드라이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겠죠. 저 초기에 이제 LVM의 레이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이 용량이 큰 디스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C 드라이브가 100기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이야 뭐 1테라도 팔고 몇 테라짜리 팔기 때문에 문제 없었지만 기술적으로 90년대 이럴 때는 뭐 거의 90년대 중반 정도 넘어서야 1기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만약에 C 드라이브 10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막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낮은 용량이 낮은 디스크를 이제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 LVM이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레이드도 예,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뭉치는 거 이외에 본인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또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LVM은 뭐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들에서는 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LVM에 대해서 이제 파악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이제 그 위를 보시면 일단은 여러 개 하드디스크를 이제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디스크인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두 개를 세 개인 것처럼, 세 개를 두 개인 것처럼 당연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파티션을 구성해서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인 상태에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거. 뭐 일단 늘리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데이터 이전이 필요한데 줄이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반드시 깨지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백업을 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간단한 명령, 별다른 작업 없이 뭐 그냥 명령어만, 익스텐드 계열 명령어들만 쳐주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링스 배포판, 이 레드 계열 저희가 설치한 것도 아마 이제 저는 이제 표준 파티션으로 설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실습을 이제 따라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표준 파티션으로 진행을 할 텐데 뭐 메뉴에 보셨을지 알겠지만 LVM, Simple Provisioning이라고 이렇게 항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 분할 선택을 하시게 되면 LVM으로 해서 파티션이 생성된다라는 거.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복습이죠. 바로 이전에 설명 드렸긴 했지만. 자, 일단 이제 PV란 용어, 피지컬 볼륨. 우리나라 뭐 굳이 해석하면 물리적 볼륨이라는 거죠. 이 물리적 볼륨이 이제 실제 물리적 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3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고 네, 10기가짜리 디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뭐 용량이 다른 게 가능하다는 건뭐 같은 건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LVM 구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명령인데 그게 이제 PV Create 말 그대로 물리적 볼륨. 그러니까 실제 분할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VM 구성할 때 보통 리스 자격증 시험에 이제 순서 구성하는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PV가 가장 먼저고요. 그다음에 VG, LV 이렇게 순서는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실습도 이제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분할된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는 뒤에 있는 파티션을 사용하는데 네, 뒤에 있는 파티션을 사용하면 한 디스크의 뒷부분을 사용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실제적인 건 효과는 없습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그렇게 나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실습은 뭐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예, 따로따로 디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할해서 파티션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기존에 뭐 DVHDA가 있고 얘가 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이런 식의 나눠져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예, 물리적 볼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물리적 볼륨 그러니까 LVM에서는 이 물리적 볼륨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그 다음 하는 게 이제 볼륨 그룹을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TV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전에 설명했지만 이거를 이제 묶어서 이제 한 덩어리 60기가짜리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거를 이제 볼륨 그룹, 약자로 이제 VG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LVM에서 구성되는 단위를 이제 T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 영상 보시면 F 디스크는 이제 섹터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뭐 바이트 단위, 킬로바이트 이렇게 쓰는데 볼륨 그룹에서는 일종의 나눠지는 한 반이 미국 가면 달러를 쓰고 유럽 가면 유로를 쓰잖아요. 한국에는 원화를 쓰는 거죠. 이 볼륨 그룹에서 이제 P라는 단위를 씁니다. 한 블록의 크기라고 보시면 60기가 이렇게 나눴을 때 하나의 단위를 P라고 하는데 자, 기본 값은 약 4메가 정도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명령어로 컨트롤되고 제어되는 단위는 이 T 단위로 이렇게 많이 물론 이제 기가바이트나 이렇게 뭐 메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할당이 가능한데 단위가 붙지 않는 것들은 명령어 계열에서 이제 P로 해석을 하고요. P는 대략적으로 이제 4메가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한 덩어리를 볼륨 그룹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죠. 대부분 뭐 C드라이브로 써야겠다. 55기가, 그 다음에 60기가 아니면 3기가. 요거를 C드라이브, 윈도우 기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3기가를 D드라이버. 자, 그 다음에 뭐 E드라이버는 2기가. 그럼 이제 60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세 개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들을 롤드적 볼륨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VG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 할당하여 만들어진 공간으로 물리적 디스크에서 분할하여 사용하는 파티션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LVM, LVM에서는 LV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볼륨의 특징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논리적 볼륨은 디스크의 구조와 상관없이 원하는 크기로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연한 스토리지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볼륨이 크기가 부족한 경우에도 손쉽게 확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VM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고, 특히 서버용들은 아까 봤었지만, 디스크를 아주 쉽게 착각, 전원 끄지 않은 상태에서 뺐다 꼈다 할수 있는, 보통 이제 SAS 타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계열들은 뭐, 그냥, 고장나면 빨간불 뜹니다. 뺐다가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확장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LVM까지 구성한다고 하게 되면 바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뭐 스냅샷, 특정한 상태를 백업하도록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데이터를 유지한 상태에서 디스크 확장이 제거 가능한데, 좀 어떤 확장은 아주 손쉬운데, 제거할 때는 이제 뭐 이동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 접했을 때 레이드 기능 같은 경우도 최근에 LVM은 뭐 레이드도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레이드는 이게 뒤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일단 PE 다시 여기 제가 PE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디스크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DB, SDB, SDC라고 하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통 우리가 PV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걸 한 덩어리로 만듭니다. 여기가 100기가, 200기가, 300기가짜리 덩어리가 생기겠죠. 그거를 이제 VG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나누면 이제 요거를 이제 LV라고 구성되는데, V 볼륨그룹을 구성할 때 블록 같은 게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P라고 부릅니다. Physical Extend라고 부르고, 대략적으로 4메가를 차지한다. 뭐 요건 이제 나중에 바꾸고 할수 있습니다. 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로키스 8에서는 이제 LVM이 이제 그 버전이 좀 있는데 뭐 초기에 뭐 CentOS 6 버전 이전 버전은 LVM 1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버전이 좀 올라가서 이제 LVM 2라는 버전이 올라가면서 LVM 2라는 패키지 명이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뭐 설치하는 절차는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없으면 이제 뭐 DNF 명령어를 가지고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LVM 구성 순서는 일단 피지컬 볼륨, PV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덩어리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 뭐,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세개 있는데, 세 개를 볼륨 그룹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P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덩어리의 조직으로 만드는 게 VG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쓰는 사이즈로 분할한 거를 이제 LV, 로지컬 볼륨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LVM은 일단 물리적 디스크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다른 디스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야 돼요. 나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디스크를 여러 개를 하시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기 때문에 전 아마 제가 이 책에서는 이제 디스크를 이제 추가하고 뒷부분에다가 추가하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도 디스크는 추가할 수 있어요. DVHDP, DHC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 그 이제 뒷부분에 제가 디스크를 추가하는 버젤 박스에서 혹시 이제 2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교재 뒷부분에 뭐 용량 증설은 또 애매한 게 4번까지 다 쓰면 이게 또 못하실 분인데, 요 디스크를 이제 추가하는 것들을 페이지 뒷부분에다가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그것까지 설명하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설치할 때 뒷부분 남겨져 있는 걸 활용할 거고, 아 이게 물리적으로 좀 작은 공간이다, 뭐 제가 또 실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뭐 디스크가 따로따로 물리적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뭐 실습하고 연습하는 것들은 뭐 뒷부분 파티션 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령을 한번 쑥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PV 스캔,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어들은 대체적으로 좀 직관적입니다. 물리적 볼륨, PV 관련된 명령은 PV 대부분 시작하고요. 볼륨 그룹은 VG, LV면 LV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PV 스캔은 물리적 볼륨의 정보를 출력하는 명령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구성한 다음에 잘 구성되는지 확인할 때 쓰는 명령이 PV 스캔이에요. 저희도 실습해보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재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PV 스캔을 하게 되면 구성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구성, 추가가 보시면 이제 이세 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해석을 이렇게 보여주면 LVM 2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 사이즈들이 보이고요. 다 각각 다 할당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LVM 0으로 이렇게 세 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토탈 세 개고, 7.44GB라고 되어 있고, 뭐 사용 전부 다 물리적 볼륨에서 7.44기가 다 일단 다 사용 중이라 PV 볼륨 그룹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PVS라는 거 되어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속성 값들, 요거까지는 아마 크게 일반적으로 실습하실 때는 안 건드실 텐데, 이런 이제 속성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명령. PVS 해보시면 A가 뭐 할당되어 있다, 두플리케이트 중복되어 있다, 유지되어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VS라는 명령어도 있고요. 이거는 뭐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한 뭐 전문가적인 어떤 세팅 아니면 뭐 쓰실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VDD 스프레이, 말 그대로 이제 PV 디스프레이는 물리적 볼륨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때, 특히 이제 P가 얼마큼 할당되어 있고, P의 크기, 할당 여부, 볼륨의 크기를 확인할 때, 또 사용 여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PV 구성을 하고 바로 한번 실습을 해서 내용을 확인할 때, 뭐 사용적인 빈도는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구성 생성을 하시게 되면 한번 정도 실행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물론 명령은 이것도 훨씬 많습니다. 말씀드린 이거는 뭐 주요 명령어 계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명령어들이 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볼륨 그룹 관련 명령어, VG 스캔이 있습니다. VG 스캔은 볼륨 그룹 생성하자마자 이제 수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볼륨 그룹이 있다. 여기 보시면 이제 VG 스캔한 예제 보이시죠? 그러면 LVM2 타입으로 가지고 있는 LVM0이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LVM0으로, 아마 이번 저희가 하는 실습도 거의 동일하게 그냥 교재처럼 최대한 살릴 예정인데,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제 VG 스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PV 크리에이트. PV 크리에이트는 PV를 생성하는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명령어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FDisk 사용해서 파티션 이제 분할을 할 건데, 그다음에 이제 LVM 속성을 지정할 겁니다. LVM 8 2. 이전 영상 보시면 뭐 기억나시면 T로 이렇게 속성 바꿨을 때 이제 레이드가 8 LVM 8이거든요. 속성 진행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PV예요. PV.
PV. 그래서 PV 크리에이트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옵션은 이제 안될 때, 뭐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보통 이제 처음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뿌시고, 시쳇말로 얘기하면, 뿌시고 다시 묶을 때 하면 메시지 같은 거 뜹니다. 물론 이제, 제 수업을 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오류가 있을 때 수업에 또그 수업 파티션 할 때, 영상을 이제 미리 보셨으면 굉장히 뭐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초기에 하는 것 중에 이제 DD라는 명령으로요. DV에 이제 제로라는 장치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게 마우스 제가 이게 쓰다 보니까 제로라는 걸로 if해서 이게 초기화 시킬 때 초기화 시키면 이런 메시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DD가 굉장히 훌륭한 명령이고 실무에서 많이 쓰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메시지가 막 나. 라고 하게 되면 DD 명령을 쓰는 방법 책에도 그 비슷한 예제가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PV 크리에이트가 물리적 볼륨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FF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오류가 있는 경우에 무조건 해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꽤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뭐 오타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 썼던 거 쓰던 거를 초기화할 때 기존에 쓰던 거를 다시 구성하실 때는 이제 FF 옵션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로 따지면 이제 PV 크리에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볼륨구로 만들어주는 명령은 VGA 크리에이트예요. VGA Create. 그래서 생성된 PV를요, 생성된 PV를 하나로 묶는 거죠. 뭐 PV를 4개 생성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내가 두 개만 묶겠다. 이렇게 할수 있고, 또 다른 PV는 다른 볼륨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 VG Create를 가지고 제일 되는데,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VG Create하고, 이제 옵션은 보통 이제 이 P 사이즈를 조정할 때, 씁니다. 마이너스 액션. 뭐더 옵션 더 있습니다. 항상 쓰면 제 교재는 꼭 필요한 것만 일단 제가 넣은 거기 때문에 자세한 건 맨페이지 같은 걸 보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 단위가 이제 1P가 4메가로 되는데 다른 걸 하시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액션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륨 그룹 명을 먼저 주시고 이 볼륨 그룹에 묶일 이제 PV들을 명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쭉 나열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VG Create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VM0, DV에 SDB1, SDC1 되어 있죠. 그렇죠? 이두 개의 볼륨, PV예요. 일단 이거는 이미 PV Create로 만들어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개를 LVM0이라는 볼륨 그룹으로 묶으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거 예제 볼게요. LVM0, 이건 동일합니다. 요두 개를 하는데 마이너스 S, 보이시죠? 사이즈입니다. 키 사이즈를 16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P는 4메가입니다. 4메가바이트인데 그거에 대한 사이즈를 늘릴게요. 물론 이제 사이즈는 어떨 때 늘리냐면 기본적으로 처리된 단위가 뭐 파일의 크기가 뭐 몇백메가 몇 기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최대한 사이즈는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상황에 따라 대용량의 파일을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늘려주시는 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G 디스플레이. VG 디스플레이는요, 잠깐 영상 끊고,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